보죠. 캐치 온더 월 14. 자, 일단 여기 지금 빈칸 타이틀에 적어야 될 곳은 앞뒤 문장의 대조 의미 이용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앞뒤 문장의 대조 의미 이용 이렇게 적어주시고, 자, 두개 문장 내용이 서로 대조적 의미를 나타낼 때 단어들도 반대 의미를 나타내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반대말을 찾으면 된다. 당연한 논리. 자, 그러면 A 한번 읽어보시니 어떻게 됩니까? She is giving up her shop because the profit is too small. 해석하면 그녀는 숍을 포기한다. 왜냐하면 이익이 너무 작기 때문에. Okay, she hopes to go into a more beneficial business. 거기까지 해석하면? 그녀는 조금 더 이득이 되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좀더 이득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한다. 자, 결국 이 giving up 이거랑 hopes 이거랑 뭐예요? 대조가 되는 거죠? 예, 대조가 되는데 갑판대를 포기하고 더 술지 맞는 사업을 좀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베너피셜 자체가 프로핏하고 비슷한 의미가 된다는 건 아실 테고. 자, 그러면은 옆에다가 이제 프로핏하고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그 프로핏과 베너핏 적어주세요. 베너핏 BENEFIT. 자, 어떤 차이가 나요? PT, 빼고 앞에가 달라요. 네, 앞에가 다르니까 뜻이. 둘다 똑같지 않나요? 자, 일단은 이 benefit이라는 것 자체는 해석 어떻게 하죠? 이득 혜택. 예, 이익이 되는, 이득이 되는 이런 뜻 가지고 있는데, 또 혜택이라는 단어가 있죠. 혜택이 있는 profit은 이거는 수익, 이익 이런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 금전. 네, 술자 개념이 강해요. profit 같은 경우에는. 아, 그래서 좀 차이가 나구나. 그러니까 benefit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금전적인 이익을 포함하지만, 보이지 않는 어떤 혜택 있죠? 그런 것도 다 아우른다. 이제 거기서 좀 차이가 난다는 거, 봐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B번은, The microorganisms shown in our biology book have been greatly magnified. Their actual size is considerably smaller. The microorganism. microorganism은 뭐지? 미생물이죠? 그 미생물들이 어디에? Shown in our biology book, 우리 생물책에 보여진 그런 미생물들이 have been greatly magnified. 자, magnified라는 뜻을 지금 챙겨야 됩니다. 그들의 actual size는 considerably smaller, 더 작다. 그래서 magnified랑 smaller 개념이 지금 대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네. 결국 magnified 뜻은 예, 확대하다, 확대하여 보여주다. 뭐 이렇게 내용 챙기면 되겠죠. 자, 10번에 보시면 We can do without cars, tobacco, and movies. However, food, shelter, and clothing are indispensable. 오케이. 우리는 차랑 담배랑 영화 없이 살수 있지만, 음식과 쉘터, 피난, 보호, 저. 자, 이그 쉘터는 그 주거지예요. 네. 주거. 그리고 하고, 옷 없이는, 옷은 indispensable하다. 그렇게 가야지. 옷은 버릴 수 없다. 네, 버릴 수 없다. 그거 좀 이상하고 좀 있어 보이는 말로 indispensable. 포기할 수 없다. 이게 일단 동의어 영어로 써 놓으세요. Do without. 네. 요거의 반대말이에요. Do without의 반대말이라고 적으면 돼요. Do without은 뭐뭐 없이 지내다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 dispensable이 do without이거든요. IN에다 동그라미. IN 붙었습니다. 어떻게 돼요? 하지 않네. 예, 뭐뭐
반대를 뜻하는 거니까, 뭐뭐 없이는 그살수 없는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뭐가 된다? 네, 필수 불가결한 이런 뜻이 됩니다. 필수 불가결한. 요 단어는 중요단어입니다. indispensable. 암기 필요해요. 오케이? 자, 다음에 D. A policeman is required to wear his uniform on duty. Off duty, he may wear the same clothes as any civilian. 이라고 돼 있네. 해석하면? 경찰은 누구든가 유니폼을 제복을 입도록 네. 일할 때, 어허. 일하지 않을 때는 시민들과 같이 아무거나 입어도 된다. 자, 이게 시빌리언은 뭐 폴리스만에 반대되는 뜻이니까 시빌리언 뭐다? 이거 민간인 얘기죠? 네, 민간인 혹은 뭐 일반 시민 이런 뜻으로 내용 챙기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단어 유추 연습 1번부터 4번까지 있습니다. 해 보시죠. 자, 그러면 봅시다. 비슷한 말, 반대말. 1번은 연약한 찾아보면 Unbreakable unbreakable 이렇겠네요. 그 다음에 2번 Teaching tuition. 교육과의 그 tuition에 비슷한 말이나 반대말 찾는 거니까 Teaching tuition은 charge가 되겠네요. 예, charge. No charge, 뭐 이런 거, charge. 여기서 동의어로 charge가 되겠죠? 왜? The students who attend private schools. 학생들인데, 어떤 학생들? private school에 참석하는 학생들은 pay tuition, 수업료를 지불합니다. However, in the public schools, there is no charge for teaching. 아, 수업에 대한 no charge, 요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튜이션이 그 수업료 그쵸, 수업료가 되겠죠. 차지가 청구하다는 뜻까지 있으니까 비슷한 말 개념이 되겠네요. 오케이. 다음에 3번은 인트로덕션 introduction. 여기 프롤로그라는 것 자체가 이제 제일 처음에 들어갈 때 관련된 거니까. 네. 그 옛날 판은 서문 가지고 있었다. 근데 새 판은 뭐 한다? 서문이 없었다. 네, 그렇게 내용할 수 있겠고. 다음에 4번은 커뮤니케이티브 네, 커뮤니케이티브. 자, 4번 해석해 주시면. 몇몇 아이들 이상한 사람들하고 낯선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가족들하고도 대화를 잘한다. 어? 다시 지금 완전 퍼펙트한 소설이었어. 장래희망 소설가입니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리서트가 대우 같다 이런 거예요? 자, 고단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문제를 풀어보자는 거예요. 그 문장 구조 파악을 먼저 하셔야지. 어떤 아이들? 아이들인데 어떤 아이들? 낯선 사람하고 리서트 한 아이들. Who are reserved with strangers? 거기까지 해서. 낯선 사람들하고 리서트한 어떤 아이들은 네. 그들의 가족들과 말이 잘 통한다. 오케이. 자, 그러면 대조 개념이죠? 왜? Strangers랑 their family가 대조 개념이니까, reserved랑 어떤 거? 커뮤니케이션 Communicative, 요게 지금 대조 개념이겠죠? 결국 리저브는 무슨 뜻이다? 말이 안 통하네. 그치. 말이 안 통하는이라기보다 이제 뭐 말수가 적은 그렇게 챙기면 되겠네요. 오케이? 뭐 다른 뜻은 없어요.
리저브드? 다른 뜻, 내성적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서는 내성적인은 아닌 거지. 말이 없는, 이게 맞는 거죠. 오케이?